بهشون یه سری عکس نشون بدم و ازشون بخوام که حس بزنن حالا این عکس در ایران گرفته شده یا نه. ایگونن ایران آنیم ایجه ایران سویسراغو برونن او که نیوسیز باتن گو هاتن چاسن ایگو کم آنیم گو باتن نه آنیم اگو تو ایران باتن درود بچه ها، امروز من دوتا از دوستای کره ماریا رو دعوت کردم و میخوام امروز بهشون یه سری عکس نشون بدم و ازشون بخوام که حس بزنن حالا این عکس در ایران گرفته شده یا نه. 오늘은 제가 20개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 사진이 이란에서 찍은 사진인지 아닌지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란 전통 음식 같은 건가요? 아닌가? 이란 맞나? 뭐 많은 것 같은데?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죠. 아 왜냐하면 이란이 문화가 인도랑 또 터키랑도 비슷하잖아요. 네, 터키 맞아요. 수도 있고 인도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느낌. 근데 뭔가 그 약간 배경? 그러니까 음식 말고 배경 뭔가 이란 집 그런 분위기 아닐까? 예리하시네요. 아, 근데 저도 약간 그냥 이런 음식 좋아하거든요. 난 맞죠? 맞아요. 아. 제가 다 보고 나면 이제 알려드릴게요. 아, 정말. 아, 네. 이건 의외로 이란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물로 보면 뭔가 약간 인도 막 그쪽으로. 그지 약간 이렇게 학대해서 디테일 봐도 그러니까 근데 네. 약간 근데 이거 여성분들 약간 이란 분 느낌 좀 나긴 하고 아 이건 이란 맞는 거 왜요 아니라면서 아 약간 이런 약간 이렇게 히잡 쓰신 사진도 있고 되게 아까 봤던 모델 느낌이 약간 이란 같은 느낌이 있는데 다음 뭐죠 부신의 이거 진짜 모르겠다. 약간 모르겠는데 이거. 그니까. 아 근데 나는 이란 같아. 그냥 이란의 랜드마크 아닐까요? 이란의 랜드마크. 이란의 유명한 지역. 이거 뭐예요? 약간 백화점 같은 느낌. 백화점. 아 진짜. 이란이네. 해외 백화점 검색할 수 있어. 아. 알고 보니 한국. 아 맞죠. 아. 그것도 맞죠. 그냥 맞죠요. 아. 이렇게 보면 나무들 있잖아요. 이런 네. 나무들 한국에서 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국에는 잘 없죠. 근데 약간 막 두바이 이런 데 있을 것 같은. 두바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약간 두바이. 그런 분위기 듣고. 네? 이거는 이란 아닙니다. 약간 중국 같은 느낌인데. 나 오히려 약간 그 이름 뭐였더라? 그 뉴질랜드? 약간 그런 뉴질랜드? 약간 아 그거죠? 사람 뭐 약간 농장? 그런 느낌 이런 경치 어떠세요?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길게는 안 살 것 같아 조금 약간 불편할 것 같아요 아 문제가 여행으로 가는 거 여행으로 막 한 달 정도 살기는 좋은 것 같은데 막 그냥 저기 살아라 하면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약간 도시랑 떨어지면 힘들어하는. 아, 뭐. 어. 편의함 그렇죠. 약간 편의함을 추구하는 스타일. 대단해 저요. 맞아요. 이것만 봐서 모르겠네. 약간 이란에도 이런 맑은 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있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다음 사진. 어 이게 진짜 어려운데? 근데 배경 이거 풍경 죽이는데? 네 약간 약간 합성 분위기가 좋은 여행을 가보고 싶은 그런 느낌 이란일까? 네. 근데 이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글씨 있어 아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아 다른 나라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 아닌 것 같아 저는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아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많은 것 같아요 다음 너무 어렵다 이건 약간 주택인가요? 주택 제가 모르죠 유적지일 수도 있죠 뭐. 유적지일 수도 있죠 네 제가 알려드릴 만도 있어요 이란 전통 건물인가? 맞을까? 난 이거 이란 같아
어떤 것 때문에? 약간 이런 전통적인 무늬? 네, 무늬나 뭐 그런 거. 근데 여기 막 보면은 히잡 쓴 사람이 아 있긴 있는데 이 안 쓰시고 염색하신 거 보면은 이란이 아니에요. 약간 여성분들 원래 약간 좀 이란에서 조금 약간 뭔가 조금 더 보수적이게 해야 입을 그런 이미지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럼 아닌 것 같다. 네, 아니. 밤에 바다? 보이는 바다예요. 근데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모르는데? 아유, 너무 어려운 사진이 많아. 이거, 이 바닷가가, 그 네. 바닷가의 그 체질 때문에, 저기 있는 모래 때문에, 그 밤에 그 빛이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형광 느낌. 맞아요.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거든요. 세계에서 딱 세 장소에 서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보면, 이란이다. 네. 세계에서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지고 이란을 넣으라고 자꾸 염색할 수도 있죠.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란 같은데요? 저도 이란 같아요. 이란 같아요. 어? 그 뉴스에서 봤던 것 같은 사진. 이거. 뉴스 보셨어요? 응. 오, 그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네, 저도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여자들이 히잡을 많이 쓰니까 여자한테도 자유를 달라는 그러니까 시 맞아요 맞아요. 아. 네, 이 사진이 대표적으로 뉴스에 많이 노출됐고 그래서 이제 그 히잡 때문에 그 본인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강제로 히잡을 쓰고 싶지 않다. 손에 드는 거 히잡. 네 맞아요. 히잡을 벗어서 많이 태웠어요. 거의 많이 태우고 이렇게. 시위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 히잡 쓰는 다른 사우디? 사우디도 많이 그런 게 바뀌었다고 맞아요. 유일하게 이제 강제로 써야 되는 나라 중 하나는 이란이에요. 진짜요? 네.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럼 관광객 가도 써야 돼요? 맞아요. 관광객도 써야 돼요. 관광객도 써야 돼요? 맞아요. 아 진짜요? 네. 헐. 그래서 이란에서 이제 어떤 여자분이 히잡을 안 잘 쓰긴 쓰고 있었는데 잘 안 쓰다가 제대로 그래서 경찰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쓰러져서 돌아가셨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시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냥 뉴스에 아마 많이 나와서 그냥 시위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작됐습니다. 전 이란 같아요. 이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근데 약간 인도 같기도 그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어릴 때 만화 같은 거 보거나 그런 거 봤을 때 이란 같아요. 여긴 그냥 이란의 유명한 호텔 아닌가? 호텔 같아요. 네, 호텔 같은데? 맞아요? 호텔이 아닌가?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이란 같은 사진 너무 많으니까 아닌 거로. 그러니까 매장 그 백화점 안에일 수도 있을 것 같지. 그러네. 그치? 백화점일 수도 있겠네. 근데 나는 이란 같아. 이란 같아. 이란 같아. 네. 이거 뭐예요? 여긴 이란 안 같지 않았어? 온천이에요. 온천. 이란에 온천이 있나? 온천. 그럼 이란 좀 덥지 않을까? 아 덥긴 하지 덥긴 하지. 원래 이란 많이 덥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느낌이 네 저도 약간 덥다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아무 사람들이 저보고 이란만 사막 많고 아 네네네 땅 다 있고 맞아요 맞아요 엄청 덥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둘러있어 지금은 다를 수가 없어요. 네. 다 끝나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란 안 가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온천이요? 저도 이제 사진 가져와서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란 안 같아요. 저도 이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도 방금 그 시 맞아요. 그 여기 학생이 들켰네요. 이란 딱 봐도 이란이니까 이걸 아셔가지고 네 그래서 여보 학생들도 학교에서 이렇게 히잡을 벗어가지고 사진 찍고 인스타에 많이 올렸어요. 그 약간 이 검은색
히잡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도 학생들이 교복을 입었을 때 다 갈아야 되고 여름인데도 다 갈아야 되고 그리고 다 사실 학교에서 여자랑 남자 학교랑 이제 다 분리돼 있거든요. 분리돼 있는데도 여자들이 그 학교 안에서 다 히잡을 써야 돼요. 네, 특히 그 학교 다닐 때는 그 검은 히잡 그걸 써야 돼요. 진짜 답답해요. 약간 막 머리 스타일 이런 것도 안 돼요. 안 정해져 있어요. 막 단발 안 되는 막 그런 것도 네 안 돼요. 단발 그 단발은 상관없는데 어차피 히잡 안 보여요. 근데 염색하거나 아니면 사실 눈썹 정리하는 것도 잘 안 돼요. 화장 네 화장도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쁜 옷을 많이 입고 하고 싶은데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다 갈아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약간 한국 교복이 엄청 예쁘잖아요. 네네. 많이 부러웠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근데 학교 말고 그냥 일상생활도 그런 옷이 맞아요. 좀, 다 그렇게 입어야 돼요. 안 입으면 경찰 잡혀. 애들도 잡아가나요? 잡아가죠. 네. 잡아서 본인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그러면 약간 뭐 좀 벌금 냈거나 아니면 벌금 좀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각서 같은 걸 쓰고 갈 수도 있고 그 정도에 따라 달라요. 네. 완전 큰 범죄는 아닌데 맞아요. 범죄처럼 대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죠. 그 약간 중범죄 그런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 그 정도는 아니고 그게 실제 법적으로 이제 규칙이 있는 거죠. 법적으로 원래는 법에다가 명시적으로는 없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시비하면서 더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50년 전엔 없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굳이 이런 걸 왜 하는지 이런 원래는 이란에서는 네. 좀 다 히잡 입고 없고 이제 종교적이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살다가 그때 약간 이제 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가지고 시위가 시작돼서 네. 그래서 그 이제 이슬람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강제로 이렇게 했어요. 네. 저는 이란 같아요. 일단 일본은 약간 이란 사람 같지. 이제 이란 하면 사막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의외로 안 쓰죠. 아 맞지. 사막도 많긴 해서. 아 맞지 맞지. 안 쓰죠. 저는 이란 아닌 것 같아. 이란. 근데 이란 바다 맞나요? 이란에 북쪽에도 바다 있고 남쪽에도 바다 있어요. 아 이란이 섬 나라예요? 아니에요. 위에는 사실 바다는 아닌데 엄청 큰 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랑 연결되는 큰 레이크 있잖아요. 거의 이제 너무 세계에서 제일 큰 레이크여서 거의 바다라고 하죠. 네. 근데 바다랑 연결되지 않아요. 네. 저는 이란 아닌 것 같아요. 이란 같은데? 뭔가 그 보통 다른 데는 약간 환경 오염 때문에 조금 막 이렇게 맑진 않는데 근데 뭔가 이란이 좀 약간 뭔가 들어보면 뭔가 좀 규칙 조금 맞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오염 덜 돼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의상도 약간 다 물론 해병이지만 좀 약간 다 가리고 한 것 같아서 좀 어려운데 이란 같아요. 네, 저도 이란 같아요. 느낌. 네, 느낌. 방금 그거에 안 쉬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저는 이란 같은데. 약간 이란. 네, 이란 같아요. 근데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쉽게 잘 모르긴 하면 잘 모르거든요. 이란인가? 이란 같아요, 저는. 약간 이런 문양 때문에. 약간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그치 그냥 히잡을 벗은 느낌 맞아 도서관인가? 뭔가 이란 같은데 저는 저는 이란 같아요 도서관인가요? 뭐예요? 도서관 같기도 하다 은행 같기도 하다 도서관? 뭔가 책? 아닌가요? 이란인 것 같아요 그 뭔가 이란 건물들 약간 유리창? 약간 그 약간 좀 색감 있는 그런 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보셨는데 네. 이 중에 그 이 20개 중에 몇 개가 이제 이란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지 아
몇 개? 몇 개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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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10개 정도. 한 12개 정도? 12개 정도 일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10개. 10개. 네. 정답은 사실 하나 빼고 다 일하는. 아, 아 진짜요? 아, 하나 어떤 거예요? 하나. 그 하나를 맞춰보세요. 아, 혹시 이거요? 이거. 어떤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예요. 아, 진짜요? 네. 이거 어디예요? 이탈리. 아. 약간 이탈리도 유적지들이 약간 이란이랑 비슷한데 좀 달라요. 아. 이란에 이런 모양이 없을걸요. 아, 근데 이걸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가 그렇죠. 약간 이탈리아 로마 느낌 나죠. 어, 네네. 제가 잘 안 알려진 유적지를 일부러 찾아봤어요. 아. 아 여기도 유적지구나. 네. 아 다 이란이구나. 네 다 이란이에요. 이거는 그 뭐지 관광객들도 다 서야 된다고 하죠. 맞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시위가 생기고 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시위를 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고 다녀요. 아 그러니까 무슨? 아, 네. 그래서 잡혀가도 상관없다. 그런 거죠. 아 어차피 네. 자기 외국이니까. 이란 이런 아, 사람들이에요. 아 이런 사람들. 네 이란 사람. 아예 이렇게 대놓고 이제 다니기 때문에 아~ 너무 많아져서 경찰들도 이제 일일이 다 잡아갈 수 없죠. 아~ 네. 네. 그래서 계속 약간 그거를 반대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제가 하나씩 그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네. 네, 여기는 이제 이란 그 제일 약간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업구시트라고 하는데 제가 맞다면 이런 음식이 다양해가지고 아, 그걸 네. 생긴 걸로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국이랑 콩 이렇게 어우러진 음식이에요. 아마 한국 사람들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약간 그런 아시아 네 아시아권 음악 아니 아시아권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중동 음식. 제 남편이 엄청 이걸 좋아할 거예요. 아 네. 저도 이 나는 엄청 좋아해서. 그리고 이거는 이란 전통 시장이에요. 아 네. 그래서 약간 얘기하신 것처럼 인도 시장이랑 좀 비슷해 보이죠. 네. 왜냐하면 이란의 카펫이 유명하잖아요. 또 페르시아 카펫.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카펫을 많이 팔죠. 약간 터키 같기도 해요. 맞아, 어, 터키에도 약간 비슷한 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백화점인데 아. 백화점 바깥. 약간 최근에 아. 만든 진짜 화려한 백화점. 진짜 맞죠. 랜드마크 같은. 네. 그리고 이 나무는 약간 이란에서 엄청 흔한 나무예요. 아, 네. 이거는 이제 이란의 스위스라고 부르는. 오, 저도 약간 그 스위스 같은 느낌이 맞아요. 강해서가지고 약간 밭, 그 농장 같은 느낌. 맞아요. 아까 물어보셨죠. 이란 날씨가 어떤지. 사실 이란 땅이 진짜 넓어요. 그래서 한국이랑 비교를 하면 10배 넓거든요. 네. 그래서 북쪽엔 진짜 시원하고 그리고 한국이랑 좀 날씨가 비슷해요. 좀 습하고 그리고 비도 많이 내리고 눈도 많이 내리고 그리고 왼쪽에는 약간 그 좀 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산이 많아서 그만큼 눈도 많이 내리고 그리고 이제 중간으로 가면은 사막이 있어서 엄청 덥고 또 남쪽으로 가면 건조하고 또 남쪽으로 가면 바다가 있으니까 네. 습하고 엄청 따뜻해요. 거의 이제 몰디브 인도 그런 날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북쪽이에요. 그 숲도 많고 그런 분위기거든요. 되게 의외로 생각했던 이미지랑 많이 달랐어요. 그 심지어 2월날 이란 여행하시면 그 사계절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진짜. 네, 북쪽에는 이런 날씨 약간 가을 느낌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왼쪽을 가면은 산 쪽으로 가면 네. 그 눈이 와서 그 눈 스키 달 수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사막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더 남쪽으로 가면 이제 바다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사계절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란이에요. 아. 이렇게 물고기가 엄청 많은 섬이 있거든요. 거의 이제 근데 몰디브 같은 데 보면 네. 호텔이나 리조트 잘 돼 있잖아요. 네, 맞죠. 네. 근데 이란은 아직 잘 안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아. 그래서 배 타고 가서 진짜 자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손 안 대는 약간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로예요.
그 한국에 이제 테헤란으로 있잖아요. 아, 네. 이란에도 서울로 가 있어요. 아, 서울로. 이제 서로 이름을 바꿔서 쓴 거거든요. 아, 서울로? 네. 아. 그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한국에 이제 한 50년 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그때는 네. 이란이 엄청 약간 발전된 나라였어요. 아, 네네. 그래서 한국의 시장인가? 그 이란에 놀러 가서 거기서 그 이름을 바꾸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서울도 대란처럼 이제 발전했으면 좋겠다. 아~ 이런 의미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은 다시 반대예요. 우리가 아~ 반대로. 아~ 네, 대란이 그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아, 그 태어난으로 의미가 이거였구나. 맞아요. 아. 여기도 이란 맞아요. 아, 네. 이게 네. 딱 그 마다에서 그 네. 그런 느낌이 약간 가는. 유적지 도시. 네. 그리고 이것도 이란 맞아요. 아까 그 호텔. 봤던 그 랜드마크 있잖아요. 아, 네. 네. 아, 네. 아, 백화점 맞아요. 백화점 맞아요. 네. 백화점 맞아요. 맞추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온천인데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온천 진짜 많거든요, 이란에서. 여기 약간 동네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요, 대부분은 다 자연적으로 있으니까 가야 되고 동네로 가는 데도 있죠. 아, 네.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못 가봤어요. 아, 하도 이란이 크니까 저 못 가본 데 아직 너무 많아요. 네, 그것도 이란 맞아요. 이렇게 액티비티를 할 수 있어요, 동네로. 재밌겠어.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이란 들어가면 사막 가서 이런 액티비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그 아까 봤던 그 백화점의 다른 장소. 아~ 약간 해리포터. 아, 맞아요. 네, 그런 느낌. 그래서 도서관 갔다 왔어.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란 사진들을 봤는데 네. 혹시 이전에 생각했던 이란 이미지와 지금 보셨던 거랑 좀 달라지셨나요? 자연적인 게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되게 예쁘고 우리가 네. 막 해, 바다 생각하면 막 그 네. 약간 좀 다른 데 많이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여기도 뭔가 갈만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사람 없으니까 그렇죠. 여행해보고 싶은 네 저도 바다 이런 건 아예 이미지가 안 떠올랐는데 좀 되게 의외였어요. 네. 아니면 뭐 생각보다 현대적인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되게 의외로 백화점도 있고 되게 발전된 나라인 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엄청 커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재밌게 촬영했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네. 레드룸. 레드룸. 레드룸.